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우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미국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미의회 상하원 연설에서 수많은 기립박수 그리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44분간 영어로 진행을 했고요. 이 500여 명의 의원들이 박수와 환호로 윤 대통령에게 호응을 했습니다. 또 어제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열창했던 모습도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보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비명계,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박광훈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어서 바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재명 체제에 위기가 생긴 건가요? 궁금한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소식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DC 일정을 마치고 미국 보스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이제 강연을 하는 그런 일정이 있죠. 앞서 윤 대통령이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는 44분간 의원들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현지 반응 아주 좋은데요.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Our alliance is an alliance of universal values. Freedom, human rights, and democracy are the very foundations of our bonds. Our alliance is for justice. There's a young Kim, Andy Kim, Michelle Steele, and Marilyn Strickland.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Take Austin, Texas. Samsung semiconductor plant has created nearly 10,000 jobs as of 2020. Korea strongly condemns the unprovoked armed attack against Ukraine. We must not shy away from our duty to promote security. (웃음) 네, 지금 보신 것처럼요. 윤석열 대통령 웃어가면서 청중들과 눈을 맞추면서 44분간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반응 뜨거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가는 길에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사진 찍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한 15분 이상 지체가 됐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의 키워드가 과연 뭐였을까? 동맹 강조했고요. 자유 자주 나왔습니다. 평화. 그리고 나침반과 BTS, 북한 이야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로 동맹, 자유, 평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리고요, 44분의 연설 동안 기립박수만 23번이었습니다. 박수는 56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한 번꼴로 일어나서 박수 쳤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 연설할 때 박수 많이 칩니다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많은 박수 받은 적, 기립박수를 받았던가 싶을 만큼 윤 대통령의 연설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동맹과 관련해서는요, 미국의 영웅들을 기억했습니다. 특히 장진호 전투, 미 해병대가 거의 몰살당할 뻔, 전멸하다시피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밀려왔던 그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서 아주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해서 흑남철수가 있었던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그때 온 거죠, 부모님들이. 그리고 경제협력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아까 삼성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 지역구 의원 당연히 일어나서 기립박수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민주주의 연대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가짜뉴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같이 힘합쳐서 싸우자. 이런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는 46번 가장 많은 언급을 한 게 바로 자유인데요. 자유의 나침반이 되는 그런 부분들. 연설 제목도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이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행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정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인권 유린에 대한 문제, 핵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 언급을 했고요. 인권 유린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무력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감을 많이 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할 때 보면 이 미국의 유명 인사들의 연설 내용 그런 것들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검사죠. 로버트 모겐스 검사가 거하게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 민주주의 위협하는 거짓 정부에 힘합쳐 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 대목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뭐 다들 알고 있는 존 F. 케네디 등장합니다. 인류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뭘 할지 물어보라. 이런 말을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약간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레이건 대통령, 뭐 보수 대통령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이런 말을 인용하면서 북한을 언급을 했습니다. 무모한 행동 확실하게 억제하자. 한미의 단합된 의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연설에 담겼습니다. 연설이라는 게 이 듣는 사람들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유명인들의 말들, 연설들도 여기 담아왔는데요. 자, 신우식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연설 보시고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뭐 상세한 거는 앵커께서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느낌만 이야기를 하면 연설 내용 외적인 것도 이미 다 언급하셨지만 너무나 훌륭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네. 우리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한미동맹을 탄생시킨 네. 대한민국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도전이었죠. 6.25 전쟁을 통해서 한미동맹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와 네.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예. 지금 이제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다시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신냉전으로 지금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네. 예. 다시 한번 그 한미가 함께할 예. 주요 그 의제라든지 힘을 합쳐야 될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용도 좋았고 내용 외적인 것도 훌륭했다고 이렇게 저는 좀 고한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장 많은 관심 끌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실력 어느 정도냐 이거였을 겁니다. 전날 노래 국빈 만찬 때 노래를 통해서 일부 살짝 보여주긴 했었는데 어제 연설은 무려 44분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영어 실력, 발음 뭐 다 괜찮네, 액센트도 나쁘지 않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정의금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그 어제 제가 노래 들으면서도 그 발음이 좋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연설을 하는 사람의 그 발음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전달력이 있느냐, 네. 이 면에 있어서 저는 글쎄 이 말이 좀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말로 하는 연설보다 더 훌륭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예. 연설이 좋았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중에 자유라는 네. 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이번에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자유가 한 자유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예. 미국인들에게 자유는 인체로 보면 심장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의원들의 심금을 더 많이 울리지 않았나 하면서 예. 우리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려주면서 그 위대한 한국이 만들어지기까지 미국 당신들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한국이 이제 글로벌 사회에 기여하겠다라는 네.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예. 감동한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 오래간만에 이 연설을 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할 정도로 내용이 네? 미국인들이 들어도 상당히 심금을 울렸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특히 한국계 미국 의원들, 예. 또 미국 내의 의원 활동을 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기여했던 사람들, 네? 그뿐만이 아니라 또 6.25 때 한국에 참전했으면서 미국의 의원들이 됐던 돌아가신 분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좋다 그러는데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호감지수가 더 높아졌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호감도는 높아졌고 윤 대통령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제 실속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요. 연설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 자, 최용기 편집장님 뭐 연설문 뭐 직접 가다듬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뭐 되돌려서 다시 쓰라 그랬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이제 본인이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네. 그 중에 이제 그 주로 우리가 우리 세대에 배운 거는 이제 영어 문법 이런 예. 쪽을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정관사 뭐 이런 거 부정관사 이런 거 하나까지도 고치도록 했다 뭐 이런 예. 이제 후일담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어떤 연설문의 내용 네. 뭐 저는 그것이 이제 구성이 굉장히 잘 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예. 어찌 보면 발음이나 뭐 매너나 뭐 아니면 그 제스처나 이런 예. 것 때문에 연설문의 그 콘텐츠 자체가 좀 가린 측면이 오히려 있는데 굉장히 그 미국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 공감대 네. 뭐 이런 거를 좀 건드려가면서 미국인들의 정서에 맞는 식으로 예. 그 연설문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어찌 보면 뭐 토시 같은 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단어 하나하나가. 그 내용 전체가 구성이 잘 된 걸로 네. 보면은 이번에 저 영어 연설을 이제 기초를 한 그 대통령실에서 상당한 정도로 그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많은 그 미국에 대한 이해도를 네. 높여서 쓴 것 예.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기립박수 23번 나왔는데요. 어떤 대목에서 많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Take Austin, Texas. Samsung's semiconductor plant has created nearly 10,000 jobs as of 2020. Take Bryan County, Georgia. Hyundai's EV and battery plants is expected to be operational by late 2024. It will produce 300,000 electric vehicles every year. It will employ thousands of Americans. Korea strongly condemns the unprovoked armed attack against Ukraine. Thank you. 자, 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각 지역구에 자신들의 이제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그 지역구 의원들 일어났고 옆에 같이 일어나주는 모습 보였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한 의지 이런 부분들도 미국인들에게는 인상을 아주 강하게 심어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장하는 동안에 뭐 미국 의원들 악수 세례 쏟아졌고요. 기념 촬영, 사인 요청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서 이 윤 대통령에게 또 환영의 인사도 하고 이 축하의 말도 좀 건넸습니다. 아주 뭐 자연스러운 분위기들이 많았는데 뭐 30명 넘는 사람들이 사인 요청하면서 extraordinary, 뭐 wonderful, beautiful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 이게 대통령실의 전언인데요. 자, 김현주 대변인, 뭐 어제 오늘 반응 뭐 어떤 식으로 좀 느끼십니까? 저는 무엇보다 이제는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어떤 그 새로운 전형을 좀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연설문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1954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저 자리에서 연설을 하셨고 네. 또 1989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하셨는데 그 시간 간격을 보면 대충 35년, 34년 만에 이제 이루어진 이 연설들이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도 걸맞는 네. 그런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사실상 그 뭐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뭐 전쟁 이후에 폐허에 가까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자존심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면 네. 1989년에는 정말 북방 외교를 펼치면서 서울올림픽 이후에 자신감을 갖고 막 부상하려는 시기로 규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예. 지금은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감 있게 세계에 기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저렇게 자신감 있는 어조와 태도와 네. 이런 것들로 개인적 매력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예. 싶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평가할 만하다고 싶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그 직접 그 의원들을 눈맞춤을 하면서 예. 우리 삼성전자나 현대차 공장이 있는 지역의 의원들을 또 자연스럽게 일으켜 세우면서 예.
환호하도록 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뭐 보기에 뭐 100점 만점이라면 한 100점 드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자, 뭐 연설에 대한 평가들이 여러 군데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대본에 없던 부분, 깜짝 농담도 던졌다. 이런 내용도 좀 보도가 되었습니다. 웃음을 사기도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Culture is helping to further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Nationality and language differences are no longer barriers. Korean movies, A Parasite and Minari have won Oscars. Hallyu film, Top Gun and The Avengers are loved by Koreans. I also love Top Gun and Maverick and the Mission Impossible.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아,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자, BTS가 백악관 방문한 적이 있었죠, 예전에 행사 때요. 근데 BTS는 이 의회 의사당에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빗대서 윤 대통령이 BTS가 나보다 백악관 먼저 갔지만 난 여기 국회의사당 먼저 왔어, 의회 먼저 왔어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자, 전승희 대변인 어때요, 이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 아, 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예. 사실 국민들께서 이제 미국 방문하기 전에 이제 많이 기대를 안 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아, 예. 영어 액센트라든가 무엇보다 네. 저는 의회 연설에서 전체적인 구성이라든가 그 내용이 그 청중인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거 작성하셨다. 예. 굉장히 많이 개인적으로 놀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계의 의원님들을 하나하나 이름까지 읊고 예. 그다음 투자자들의 이름까지 읊었던 게 네. 굉장히 성공 전략이지 않았나. 물론 가운데 내용 중에서 가짜뉴스라던가 뭐 전체주의를 네. 얘기를 갑자기 하신 거는 뭔가 뭐 의사가 있으셔서 하셨겠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구성되고 이제 예. 콘텐츠적으로도 훌륭했다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건 네. 웨버 대령의 손녀딸을 직접 이제 불러서 예. 소개를 하시거든요.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의 국정 연설 방식을 그대로 좀 차용하셨어요. 정말 예. 많이 준비하셨고 많이 공부를 하셨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에 있는 상원 의원들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사진 찍거나 사인을 받는 것들을 행위를 예. 그 이끌어 내신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윌리엄 웨버 대령 6.25에 참전해서 어린 나이에 참전했습니다. 그때 이미 부상을 당해서 다리도 잃고 그랬던 분인데요. 오른쪽 팔과 다리 잃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손녀를 의사당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Sons and daughters of America sacrificed their lives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The late Colonel William Weber fought in the battle for Hill 3-4 in one Jew. He lost his right arm and leg. Yet, this American hero dedicated his life to honoring the noble sacrifice made by the Korean War veterans. Today, we are honored to have his granddaughter, Miss Jane Weber, with us. And Miss Weber, would you stand up, please? On behalf of the Korean people, I would like to thank you deeply. We salute his noble service and sacrifice. 네. 자, 미국 대통령들이 연설할 때, 매해 할 때, 그때도 보면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 초대해서 저렇게 많이 보여줍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미국인들의 희생, 한미동맹 70주년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족들을 초대해서 이 소개를 하면서 의미를 또
아주 강하게 느끼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웨버 대령의 손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요. 신 의원님, 저런 장면들은 좀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뭐 아까 이제 미국 뭐 국정 연설을 벤치마킹한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우리도 저런 문화는 우리 국내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예, 예. 우리도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그 예우와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좀 더 강하는 방향으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신 의원님도 이제 군인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 제복에 대한 경의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그런 바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윌리엄 웨버 대령의 옛날 모습이고요. 최근까지 이 한미동맹을 위해서 일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인터뷰도 많이 하셨고 6.25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연설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했던 문장 언급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The first Korean president, Dr. Lee Sung-man, delivered his speech in 1954. After 35 years, in 1989, a president, Roh Tae-woo, standing at this podium, said the following, and Korea will begin to contribute more to the prosperity and peace of the region. I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some future Korean president may be invited to address this distinguished assembly and describe the vision I spoke of today as an achievement fulfilled, not as tomorrow's hope. President Roh's vision has become a reality. 네, 1989년이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국이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는 나라가 될 거다. 언젠가 한국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와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는 말을 할 날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딱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연설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네.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그 노태우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했을 때도 변화의 바람이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고 그리고 1987년에 한국이 그 한미동맹으로 인한 국가 안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근대화의 결과로서 민주화가 완성된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의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지만 예. 89년이라는 시점이 한국 대통령이 태평양 시대에 한국의 리더십 내지는 역할을 말할 정도의 그러한 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2023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로 이 태평양 지역에서 예. 글로벌 중추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천명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네. 국익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바야흐로 인도 태평양 시대에 한국 정부도 쿼드에 가입해서 본격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함의가 예.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자유에 대한 이야기 가장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위기에 처해 있다. 거짓 정보에 대한 심각성을 미 의회 연설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 have two careers in my life. My first job was as a public prosecutor. My second job is serving as the president of my beloved country. As prosecutor, my role model was the late Robert Morgenthau. He was the real-life character of District Attorney Adam Schiff in Law and Order, an attorney who is silent in the face of great evil will not even stop pickpockets in the neighborhood. Today, in many parts of the world,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are distorting the truth and the public opinion. They are
threatening democracy. 윤 대통령이 뭐 거짓 정부에 대한 심각성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겐소 검사의 명언, 거하게 침묵하면 소매치기도 못 잡는다.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거짓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이 모겐소 검사의 책을 출간해서 나눠준 일화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자, 거짓 정보, 가짜 뉴스, 여기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 거짓 정보가 이제 앞뒤에 맥락하고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실 미국에서도 거짓 정보 문제가 그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게가 트럼프 대통령 때잖아요. 예. 주로 트럼프 예. 대통령 때 뭐 폭스 뉴스 등 뭐 몇몇 그런데 뭐 가짜 뉴스 내지는 뭐 거짓 정보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예. 했었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문제 때문에 국내 연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 아닙니까? 네. 근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논란이 됐던 그 가짜 뉴스 문제 물론 뭐 전적으로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네. 사실은 정권 교체가 미국에서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네. 들어선 것도 뭐 저런 것과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예. 또 가장 최근에는 폭스뉴스의 메인 앵커가 바로 바뀌었어요. 예. 이제 저런 식의 여러 가지 뭐 진영에 너무 근거한 네. 그런 주장을 펴는 그 메인 앵커가 바뀌고 그래서 미국에서의 지금 시점에도 가짜뉴스 문제가 논란이 여전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위험 요소로서 가짜뉴스를 저는 충분히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예. 거론할 만한 그런 분위기였다. 아, 그런 그렇군요. 분위기에 맞춰서 지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가짜뉴스를 네.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윤 대통령 메시지 두고요.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는 야당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uch totalitarian forces may conceal and disguise themselves as defenders of democracy or human rights. But in reality, they deny freedom and democracy. We must not be fooled by such deception and disguises. 저는 이 비판의 대상이 과연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자기에게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이런 정치 세력들을 향해서 던지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왜 들어간 문장일까? 이런 냉전적 가치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정말 메카시 열풍 같은 이런 표현들을 미 의회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었어야 하나? 예. 참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생각을 예. 했습니다. 네, 뭐 냉전 느낌 나는 연설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선순위 대변인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잘 아시지만 그 외통위 의원이고 아무래도 외통위 의원이다 그 외교 안보적으로 이거 해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연설은 굉장히 그 상하원 의원들에게 이제 굉장히 마음을 터치하는 거였고 무엇보다 잿더미 한국에서 그 다시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으로 돌아왔던 그런 한국이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정말 색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를 언급하신 걸로 보이는데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로 그럼 전체주의나 가짜뉴스가 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 공간에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었냐라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뭐 전체주의, 민주주의, 예. 인권운동가로 가장해서 이 사람들이 위장하고 있다. 속으면 예. 안 된다. 이거는 다 대부분의 민주당에 많은 인권운동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권운동 하시다 온 분들 이제 출신 의원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특정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을 겨냥을 하고 예. 아니면 고려를 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가. 지금은 다국화 체제로 가고 있는데 미국의 편향적 체제로만 가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국익인가. 예.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다시 한번 신냉정이 온 게 아니냐. 양 체제 사이에 이제 갈라지는 그런 환경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할 때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이재정 의원이 하신 말씀에 네. 대해서는 우물한 개구리식의 무척 편협한 시각이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뭐 재발이 저리는 게 있나라는 생각조차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민주주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잠시 전에 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전에 그 폭스 뉴스를 비롯해서 예. CNN 같은 데서도
그 상당히 가짜 뉴스에 근거한 음모론 같은 것을 펴거나, 네. 아 그리고 또 성평등적인 그 요소에서 상당히 벗어난 발언 이런 것들을 주로 하던 앵커들이 퇴출이 됐습니다. 예, 예. 근데 미국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권이죠.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명과도 같은 가치를 예. 부여하는 그 표현의 그렇습니다. 자유. 네.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안팎의 요소가 있는 거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짜뉴스에 기반한 선동과 같은 음모론을 어떻게 우리가 퇴출할 것이냐. 여기에서 저는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선동이나 네. 음모론 같은 것은 네. 이미 민주주의의 위해 요소가 크다라는 예. 그 전 세계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뉴스 앵커 퇴출이라는 이것을 예. 한 가지 사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를 이해해야 하고 그럼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차원의 이슈를 건드려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예. 이걸 뭐 거기 가서까지 그렇게 편협한 생각으로 연설문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는 예. 생각합니다. 자, 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요 뭐 간단히 뭐 이재정 의원 말씀을 드리면 좀 너무 과도하게 예.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하지만 하면 코끼리를 더 생각하듯이 계속 예.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면 그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용어인데 아, 저 사람이 실제로 그래서 자기 발이 찔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민주당 의원님들 한번 그런 발언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자기들한테 이롭지 못하다는 생각 했으면 좋겠고요. 예, 예. 제가 이 연설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연설을 한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저 이승만 대통령이 했을 때는 사실은 옛날 그 냉전의 어떤 예. 결과물로서 6.25 전쟁이 일어났고 예.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냉전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냉전이라고 사실 선언적 전쟁이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89년 노태우 대통령 때는 예. 그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니까 탈냉전이 시작을 할 때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탈냉전이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위태위태하게 네. 깨지고 있었죠. 근데 예. 그게 6.25 전쟁이 냉전 시작을 알리듯이 신냉전의 시작은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탈냉전기의 중립 외교 또 우리는 뭐 안미 경중 뭐 이런 네. 소리 그다음에 전략적 모호성 예. 이게 전 세계의 어떤 현명한 외교 전략의 대명사 대세이던 시대가 예. 끝나갑니다. 그게 우리가 일부러 냉전으로 들어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야 양쪽에서 다 중립 외교하면 좋죠. 예. 그런데 어차피 전 세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세계사의 흐름이 예. 이제 신냉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의미 있는 연설을 하신 거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덮치고 있는 세계의 변화를 우리가 직시를 하고 예. 우리가 과거에 탈냉전 시대 때 냉전적 사고를 버리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하면 탈냉전 때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버려야 될 때가 온 거거든요. 예, 예.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하려면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이 담긴 예. 은행의 행보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우리 처지도 복잡합니다. 미국과는 가까워지는 건 뭐 확실히 보이는데 거기서 실속을 좀 챙겨야 될 거고요. 거기에 반해서 중국은 뭐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면서 우리 공사를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6.25의 승리, 장진호 전투의 승리 이야기했더니 미군이 얼마나 죽은 게 승리냐, 항미 원조 전쟁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또 반박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강대국들 우리도 강대국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더 큰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처신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참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도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윤 대통령도 좀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국회의회 상원 연설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많은 분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그 전날이죠. 국빈 만찬에서 윤 대통령의 노래 실력이 또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Well, we want to hear you sing it.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한 소절만.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 Did you write the book of love? Do you have a... Don't expect me to sing a song. You like the guitar as well, but he wanted you to have his signed guitar. Don McLean. President Yoon brought down the house at the state dinner singing American Pie. If you feel moved to deliver another performance, the entire world to hear your extraordinary rendition last night of American Pie. No singing today. 네. 자, 아메리칸 파이 이 노래가 여러모로 아마 윤 대통령도 생각했던 건 것 같아요. 본인이 애창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이 참 훌륭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사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들과 고 보 바이든과 이제 같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였고요. 또 이게 미국의 또 역사를 다 같이 담고 있는 노래여서 의미 있는 그런 거였다고 하는데 이 노래를 하는 장면들이 뭐 아주 짧은 영상이죠. 그게 SNS에 퍼지면서 세계적인 명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최부창 기자님.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요 부분만 이제 이렇게 요새 뭐 짧게 편집해 가지고 뭐 쇼츠도 있고 뭐 우리가 흔히 왜 짤이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해서 이제 많이 전파가 됐는데 예. 각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본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일국의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과거에 왜 오바마 대통령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2015년에 예. 그런 것처럼 없는 건 아닌데 그때는 이제 추모식에 가서 그렇죠. 그랬던 예. 거고 지금은 이제 이 만찬에서 부르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런데 네. 더군다나 그게 저렇게 그 방송으로 딱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 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외국 정상이 더군다나 영어 노래를 이렇게 그 갑작스런 요청을 받고 네. 부르는 게 어느 것인가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 뭐 그 이 조회수가 계속해서 굉장히 네. 많이 올라가는 네.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야죠. 저렇게 예. 그 양국 간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 이런 걸 네. 좁혀가는 모습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저 일론 머스크도 이제 그 전에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하는 장면을 같이 올리면서 here, here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게 연설할 때 here, here, 그러면 also, also 이런 뜻인데 노래니까 들어봐, 들어봐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돈 맥클린 원작자죠. 내가 지금 호주 여행 가서 그 자리에 없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나중에 자기 기타 좀 배워가지고 윤 대통령한테 듀엣 한번 하자. 이럴 정도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현지 팬들 뭐 SNS 통해서 본 사람들이 반응이 아주 뜨겁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 이제 사실상 국빈 방문은 끝이 나는 겁니다. 워싱턴 DC를 떠나서 보스턴으로 갔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부부에게 이 사진첩 그동안에 찍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선물로 또 넘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워싱턴 DC에서의 일정은 다 끝났고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 대통령의 12년 만에 국빈 방문 뭐 보기에는 굉장히 뭐 성공적으로 끝난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 윤 대통령 노래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10시간 연습하지 않았겠느냐? 미리 계획된 거고 실속 없다. 이런 평인데요. 한번 보시죠. 저 정도가 길이 빡수면 사람들 제가 했으면 아마 기절했을 것 같아요. 저 노래 저 잠시 부르려고 한 10시간 정도 연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시간 연습한 실력이다. 이렇게 봐주세요. 10시간 연습한 실력. 저것도 사전에 다 준비가 돼 있는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딱 끝나자마자 돈 맥클린이 사인을 한 기타 선물을 주잖아요. 다 기획되고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것을 그대로. 실속이 별로 없었습니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 국빈 만찬에서 그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르신 거 보면 노래는 참... 지금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다만 뭐 결국엔 우리는 뭐 현찰을 주고 그 믿을 수 없는 어음만 받아온 게 아닌가. 뭐 구체적인 실질적인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이 듭니다.
뭐 전재수 의원이 아주 노래를 잘하신다고 하는 것 같던데 자신이 불렀으면 기절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 사전에 짜고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굳이 그래야 됩니까? 저는 이제 앞서서 요가의 네. 연설에 대해서 분명히 전체 흐름이나 내용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이제 전재수 의원이나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지금 평가하시는 영역이 좀 정상회 그 의회 연설에서의 아쉬움보다는 이제 정상회담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경제와 안보 파트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얻어간 게 있느냐 안보 파트에서도 핵 억제에 대해서만 그냥 확인을 했고 앵무새처럼 기존의 입장을 번복을 했을 뿐이고 뭐 일본처럼 뭐 핵 확산에 대해서 아니면 핵에 대해서 뭐 연료 재처리라든가 네. 그런 거 했는지 호주처럼 뭐 핵 잠수함 문제를 제기를 했는지 이런 안보에 대해서도 뭐 혁혁한 게 보이지도 않고 네. 특히 경제 파트에서도 뭐 IRA라든가 이제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이거 적극적으로 좀 명시가 되었으면은 우리가 뭔가 가져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성과가 마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아쉬움 속에서 그런 네.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글쎄요, 뭐 이제 외교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제 차차 추후에 이제 하시면 되고 또 이것이 한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빈 방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또 가시적인 성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고 예.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단순히 이 노래에 관한 것만 조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예. 그 일종의 이제 폄하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뭐 10시간 연습을 했다느니 뭐 다 짜고 쳤다든지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노래 부른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 짜고 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100%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는 것이 제가 그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일을 했었는데 아, 예, 예. 당시에도 윤석열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이었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직접 회의를 하게 되면은 그 노래에 관한 선호가 굉장히 뚜렷하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취임식 끝에 그 전직 대통령들 배웅하고 나서 아, 퇴장하는 음악이 네? 원래 딴 걸로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 송창식의 우리 눈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아, 이 노래를 좀 해줄 수 없느냐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아, 이 노래하고 조수미 씨의 챔피언이라는 노래를 예, 예. 믹스를 해가지고 퇴장곡으로 썼었거든요. 네, 네. 그럴 정도로 실제로 이 돈 맥클린의 이 아메리칸 파이 이 노래를 경선 후보 시절부터 본인의 애창곡으로 아. 그 온라인상에 기재를 해놨을 정도이기 예, 때문에 예. 물론 그 미국 측에서 뭐 음료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예, 예. 아마 돈 맥클린을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미리 기타를 마련은 했을 것이나 네, 네. 그날 그 옆에서 질 바이든 여사가 이렇게 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가서 예. 노래를 하시라고 네네.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네. 노래 부르게 된 것은 정말 평상시 애창곡을 부른 것이다. 예. 저는 그런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0시간 연습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0시간 연습했으면 어떻습니까? 아, 예. 해가지고 어찌 됐든 한미 정상 간에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제가 어제도 그렇죠? 강조를 했는데요. 결국 저런 어떤 그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나중에 민감한 현안이 나왔을 때 마크에서 밀밑에서 소통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다른 정상의 경우는 저게 없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부러워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이벤트 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 탁현민인데 아마 그거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예. 그 장면들이 등장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그 정말 야당이라면 네.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매크로한 거시적인 비판 그리고 네. 애정어린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빈 방문 이제 마지막 과정은 뭐 보스턴으로 떠나기 전에 미국의 국방의 핵심이죠. 국방부 청사, 이른바 펜타곤을 찾아서 미군 수뇌부로부터 직접적인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자, 준비한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확고한 확장 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국군의 결연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네, 12년 만에 국빈 방문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 상하원 의원 의회 연설에서의 아주 뜨거운 반응 이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 때 나타났습니다. 뭐냐? 펜타곤을 찾았는데요. 한국 대통령이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 두 곳을 방문을 했고요. 특히 한 곳은 외국 정상이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던 곳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문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미 국방부의 위기 대응 관련 보고를 미군 지휘부, 그러니까 수뇌부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겁니다. 한미동맹 70주년도 있습니다만 북한과의 관련된 부분들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 미 국방부의 지휘센터입니다. NMCC라 그러는데 이곳은 유사시에 미국 대통령과 주요 군 지휘관을 보좌하는 미 국방 핵심 시설입니다. 워룸이 있고요. 이날은 탱크룸인가요? 거기서 브리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대통령 처음 방문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펜타곤 미 국방부 국방성에는 가봤습니다만 여기는 간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을 지휘하는 바로 군 시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NMCC입니다. 그리고요. 세계적으로 다른 외국 정상이 가보지 못했다는 곳이 바로 미 국방심장부의 특히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장기적으로 미국 국방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인터넷, GPS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개발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상업적인 것들에 대한 뭐 많은 부분들이 군에서 먼저 개발을 해서 이 상업화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다르파라는 곳에서 신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서 세계를 좀 더 편하게 해준 그런 곳입니다. 외국 대통령 방문 처음이고요. 농담처럼 외계인을 잡아와서 혹시 아이들을 빼내는 게 아니냐 그럴 정도로 신기술에 탁월한 곳이 바로 이곳인데 세계적으로 처음 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봇 개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AI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근데 여기를 아무도 못 갔대요. 외국 대통령이. 근데 윤 대통령을 이번에 특별히 방문하게끔 미국이 배려를 한 겁니다. 자, 신원식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방미 일정들을 보면 네. 이제 의회에서 연설이 개개인 정치 외교적인 행사라면 이제 국방 관련된 전문적인 행사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보스턴에 네. 이남 가시니까 이제 과학 기술 이렇게 예. 연결이 되는데 NMCC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부 잘못된 주장에 현혹되고 있는데요. 예. 한미연합 작전 체제는 예. 미국이 마치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연합작전체제는 예. 한국 대통령 지분 50%, 미국 대통령 지분 50%입니다. 예. 대포권을 전환한다든지 중요한 군사작전의 핵심적 요소를 결정하는 것은 네. 양국 대통령이 결정할 수준은 양국 대통령의 합의,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수준은 양국 국방부 장관의 합의, 네. 합참의장, 예. 연합사령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된 미 장병의 예. 지휘관은 한국 대통령이 50%, 미국 예. 대통령이 50%입니다. 네. 마찬가지 한국군도 50대 50의 구조죠. 유사시에 한반도에 전개될 미군 장병에 대한 지휘관으로서 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한 그런 의미를 두어야 되고요. 예. 두 번, 다르파에 간 거는 예. 우리가 통상 이제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 예. 그럼 확장 억제 뭘 강화하느냐? 그것은 어떤 기존 돼 있는 것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게 있고 예. 양적인 수단의 공유의 면적을 넓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확장 억제 수단이 뭐냐. 유트라이어드가 첫 번째가 재래식 전략의 핵전력, 두 번째가 미사일 방어 전력, 예. 세 번째가 이 연구 개발 능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확장 억제 이번에 핵에 관련된 것도 강화를 했고 예. 재래식 전략에 대한 훈련 등을 강화도 했고 지난번에 한미일 동해에서 네. 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미사일 디펜스 능력도 강화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세 번째 확장 억제 수단인 네. 연구개발에 대해서 방문을 하셨다. 예.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아마 우리의 뭐 ADD라든지 우리 방사청이라든지 이런 예. 우리 쪽 기관과 함께 이 방위산업 그러니까 국방 관련 기술이나 어떤 국방 네. 관련
무기 장비를 생산하는데도 상당히 협력이 전진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저는 이어서 오늘은 이제 보스턴으로 간다는 의미도 예. 네. 이 과학기술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국방과학기술이 첨단 산업을 선도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군 복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마지막 일정을 저는 변화된 세계에서의 승부를 결정하는 결정이 과학기술이다. 예. 그래서 군사 일반 산업 이게 가진 일정을 잡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저 최편적 보실 때는 이게 뭐 한미 관계에서는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외국 정상들한테 잘 안 보여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어떻게 의미 보여요? 아니 그렇게 되면 올해가 이제 한미 동맹 70주년이라고 예.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자 앞으로의 70년 또는 앞으로의 100년 뭐 이런 걸 이제 한미 동맹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 다방면으로 양국 관계가 이제 증진돼야 되지만 네. 특히 한미는 군사적 동맹이잖아요. 예. 이 군사적 동맹을 미래에 어떻게 그 한국이든 미국이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 유지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바로 이런 그 다르파 같은 데를 방문하는 것이 미래 양국 관계의 군사 협력 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 자 국방 관련한 장비나 기술을 어느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인가에 관한 그에 관해서 한국 국군 통수권자가 그 일정한 개념을 가지고 예. 뭐 좀 학습을 하고 왔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네. 그 앞으로의 양국 간의 군사협력 분야 또는 동맹, 뭐 행동하는 동맹을 강조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주 그 어떤 서광을 비쳤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조금 그 조심스러운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보면은 한국은 NPT의 그 예. 공약을 준수한다.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NCG라는 거 아닙니까? 예. 핵 협의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토의 핵 공유는 NPG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믿어달라. 이것도 보여주지 않느냐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요번에 그 NMCC 그다음에 다알파를 그 초대한 미국의 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정상회담이 잘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한미 간의 신뢰가 만들어졌으면은 그 미국의 레이건 연설 속에도 있었지만 레이건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구소련과 하웨이 무드로 가면서 신뢰하되 검증하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트루만 집무실에 있다는 명패. 그러니까는 바로 The buck stops here. 예.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근데 그 명패 뒤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예. 나는 미주리 출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따져봐야 돼. 이런 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의 신뢰는 충분히 알았으니 그러면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끼워줘. 역할을 하도록 해줘. 그다음에 지금 민감한 문제인 경제 문제 네. 아직 안 나왔거든요. 예.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이 어떤 단계를 밟아가느냐라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The buck stops here. 이 이야기가 어제 국빈 오찬에서 나왔습니다. 국빈 오찬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주재를 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뭐 웃음도 터졌다는데 한번 보시죠. 이 건물의 이름이 해리 트루만 빌딩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용산 집무실 책상 위에는 바이든 대통령께서 작년 방한 때 선물해 주신 트루만 대통령의 말씀이 새긴 그 명패가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The buck stops here. 이 문구를 보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과 책임을 가슴에 새깁니다. And on a personal note, we share a background as prosecutors and a mutual commitment. This is a decisive moment in our world's history. A critical moment. An inflection point in many ways. And at a time when autocracy and aggression are all too prevalent, Your leadership is critical. 네. 자, 해리스 부통령도 이제 검사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뛰어든 인물이다 보니까 이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뭐 다음에 대선이 나올지 안 나올지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바이든 대통령이 나온다는데 파트너로 같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윤 대통령과 국빈 오찬을 하면서 The Box Stops Here이라는 이야기, 내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서요, K-컨텐츠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넷플릭스가 뭐 3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하기로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워싱턴 미국영화협회에서 열린 글로벌 영상 컨텐츠 리더십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영상 컨텐츠 기업들이죠. MBC 유니버설, 소니 픽처스, 월트 디즈니, 넷플릭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또 나눴는데요. CJ가 우리 쪽에서는 나갔습니다. 이미경 CJ 부회장, 이서진, 배우 이서진 씨도 같이 자리를 했는데 자, 김은주 대변인 어떻습니까? 이 뭐 우리에게 많은 영화 뭐 이런 컨텐츠들 투자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좀 있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 영화협회 회장이 직접 참석해서 아까도 뭐 잠시 나왔습니다만 그 전날 불렀었던 그 노래에 관한 네. 언급도 예. 하면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었는데 이미경 회장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나라 측 관계자들 포함해서 지금 예. 좀처럼 모이기 어려운 중요한 그 매체의 대표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네. 그러면서 대통령, 윤 대통령도 본인이 이렇게 이제 준비해 가신 네. 그 어떤 발표문, 이거를 읽으려고 하다가, 예. 아, 이게 내용이 좀 재미가 없네 하시면서 즉석에서 예, 예. 아마 말씀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경이 없기 때문에 또 특히 지금 이 K-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뭐 전 세계를 휩쓸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 K-컨텐츠의 개발과 또 이런 전 세계적인 그 유행에 도움이 되는 일만 있다면 정부에서는 네. 그 어떤 규제라도 예. 혁파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많이 투자해달라라는 영업사원 네. 1호로서의 그런 예. 목소리도 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K-컨텐츠는 또 이렇게 돼 있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 중에 미술관 중에 하나가 스미소니안 재단과 관련된 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MOU를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와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했던 미술품들을 모은 이건희 컬렉션. 이걸 2025년 11월부터 한 3개월 동안 특별 전시하는 계획도 이 MOU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전시가 될지 한번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한미정상회담 국빈 방문을 놓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연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호갱 외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한미정상회담이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청구수만 잔뜩 끌어안고 핵주권 문제를 포기해서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양보를 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습니다. 네, 야당 대표의 비난, 비판 아주 신랄한데요. 자, 신원식 의원님 보실 때는 적절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얻은 게 좀 많은 겁니까? 저는 뭐 적절치 않다고 일단은 보고요. 제가 제일 이제 우리도 뭐 야당이 되고 했을 예. 때도 있고 또 민주당이 또 여당되고 언젠가 바뀌겠죠. 그런데 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예. 다 접어두더라도 우리 세계를 둘러보면 자국 나라 대통령이 정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 무슨 말 한마디 한마디 터집 잡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나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는 그냥 국제적으로 창피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도 나중에 언젠가 야당이 되면 저런 짓 안 하도록 이제 여야가 합쳐서 적어도 예, 예. 외교 안보 국격에만은 네, 네. 여야가 없다는 것이 어떤 좀 컨센서스가 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 건 미국이 대한민국 서울을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것인가? 똑같은 질문을 과거에 나토 국가인 프랑스가 했었거든요. 네. 프랑스가 독재 핵개발을 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핵무장 포기 선언을 하셨어요. 외교에는 다양한 패가 필요하고 가져야 될 패가 있는데 네. 이거를 지금부터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럼 과거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이 같냐. 예. 어떤 가치라든가 무조건적인 동맹국가로 지원하는 미국이 더 이상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패권국가가 아니고 다국화 체제로 가고 있는 이런 변화 양상 속에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셔야 되는데 예. 왜 이렇게 포기 선언을 하시고 네. 핵 우산 확장 억제 이거를 반복하시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쪽 제가 잠깐. 제가. 아, 예, 예. 예. 아니 NPT 태제를 탈피를 해가지고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다 아실 테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민주당을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국방이 있으니까 네, 네. 저희가 야당일 때 미사일 방어 능력 좀 강화해라. 예, 예. 핵에 대해서 확장 억제 강화하라면 그다음에 또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 또 어떤 의원님들은 전술핵 재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도 예, 합니다. 예. 하여튼 민주당은 팔짝팔짝 됩니다. 그래가지고 냉전적 사고라고 그렇게 하더니 예, 또 느닷없이 핵국을 포기했다고 하시니까 황당하고요. 그다음에 예. 예, 말씀 나왔으니까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한 8조 정도 예, 예. 투자 유치했잖아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5번의 한미 정상회담 동안 미국의 투자 약속하고 미국 물품 구매 약속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환율로 130조 됩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예, 예. 미국한테 가서 한국 청년의 일자리가 아닌 미국 청년의 일자리 이렇게 고민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과거도 따지지 말고 네? 앞으로는 예.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예. 제발 정상회교 하는데 예. 거기에서 딴지 잡고 뭐 내로남불하고 이런 데 예. 대해서 국제적 망신은 좀 그만하자. 네. 아 제가 다른 것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1야당 그것도 최대 정당입니다. 169석이잖아요. 근데 호갱 외교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 예, 대통령 예. 선거에도 나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시는 정치인인데 예, 예. 아, 이거는 그 지방자치단체 시장도 별로 쓰고자 하지 않을 용어입니다. 네. 이런 말 쓰지 알겠습니다. 말았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 핵무장 포기 선언을 했다, 핵주권을 포기했다라는 부분은 신원식 의원님 말씀 맞다나 진짜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네 달에 이제 G7이 있잖아요. 한국이 할 일이 결국은 미국과 일본의 도움으로 G8으로 진입하는 거. 예. 그다음에 쿼드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예. 획득하는데 야당도 좀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주 상당히 뭐 극찬한 내용도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제 선언적인 것들이 많다고 일본에서 말을 하는데 실속을 어떻게 찾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자, 지난 대선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오늘도 있었습니다. 자, 이 대표 오전 재판에는 불출석했어요. 원내대표 선출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오후에 출석을 했는데 출석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동규 씨 직접 신문하실 계획이신가요? 김무기 처장 유축한데 부정하지 말아달라고 회유했던 의혹도 제기했는데 예, 자 지금 유동규 씨 직접 신문할 계획이신가요? 또 기자회견 하지 말아달라고 회유했었냐 이런 의혹 제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직접 이재명 대표가 몇 가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 수준 변호사 나오셨는데 오늘 재판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까? 오전에는요. 예, 예. 아마 이제 그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법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그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 불출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재판장이 허가를 해서 아마 이제 불출석 상태에서 네. 성남시청의 공무원을 정인심문을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이제 그 유동규 본부장과 네, 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만나는 자리인데 네, 네. 오늘은 이제 그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예. 유동규 정인에 대해서 이제 심문하는 예. 이런 이제 자리인데 네. 문제는 이제 보통 검사와 변호사가 심문하는데 예, 예. 아마 이제 이재명 피고인이 직접 이렇게 그 심문을 하나 한 거죠. 예, 그때 예. 그 일공단 할 때 그 천억 있잖아요. 네, 요 네. 녹취록과 관련해서 심문을 한 겁니다. 아,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유동규 씨에 대해서 뭐 돈 천억 이야기를 했는데 2천억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다 나왔던 건데 누구한테 들었냐 뭐 이런 식의 네. 질문이 오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마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뢰성을 흔들기 위한 그런 거였을 것 같은데 자 조승현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 벌써 한 네 번 나오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네,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가 변호인이고
이 재판 경험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예. 보면은 예. 뭐 구체적으로 뭐 그림을 그리며 설명을 했다든지 예. 금액이 어떻게 됐다든지 어떤 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검찰 진술이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싶은데 답답하고 그러니까 직접 아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그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기억이 안 난다든지 진술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변호인으로서 예. 본인 스스로 변호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오늘 반대 신문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을 상대로 이제 반대 신문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힘들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유동규 씨가 안 힘듭니다. 이렇게 대꾸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근데 이게 지금 뭐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물어보는 게 이게 사건과 좀 관련 없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정영학 회계사의 예.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따져 물은 거거든요. 네. 따져 묻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그 정확하지가 않다. 네. 그리고 과거에 뭐 검찰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정영학 녹취록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이게 과연 정확한 거냐? 네네. 이제 주로 기억에 의존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그 기억이 틀린 경우가 있다. 뭐 예. 이걸 가지고 지금 따져 물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뭐 이제 시장이 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뭐 예. 천억만 있으면 되잖아라고 얘기했다는 거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한테 얘기했다고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나와요. 네. 그 부분을 지금 문제 삼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나는 예. 그림을 그려가면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 예. 기억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제 이걸 네. 자꾸 물고 늘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굉장히 많고 네. 정영학 녹취록은 또 몇 년 전에 예. 그 이제 사석에서 얘기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아마 분명치 않았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느냐 뭐 이렇게 묻다가 이제 네.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뭐 본인 기억이 좀 분명치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공격을 하는데 글쎄요 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네. 제가 보건대는 뭐 검찰에서 이제 진술한 특정 어떤 진술을 가지고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예. 공세를 취했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도 분명하게 대답을 했을 텐데 네. 과거에 있었던 그 정영학 녹취록을 끌어오니까 이제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예. 약간 뭐 좀 당황한 기색이 있었던 것 아닌가? 뭐 전체적인 흐름과는 무관하고 예. 다만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 측과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이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동안에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흔드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그렇죠. 예. 근데 뭐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겠지만 네. 만약에 이게 많이 흔들린다면 정말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게 가는 거고 네네.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재판이 기본적으로 이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선거법 관련이다 보니까 김문기 전 처장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녹취록 같은 것들이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이걸 통해서 유동규 씨가 그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다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했을 텐데 자,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유 전 본부장 일관되게 모를 리 없다 이런 주장하죠. 보시죠.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화기애애하게 네. 정말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용기 차장도 많이 준비해왔거든요. 서포터도 다 하고 카트 다 몰아주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앉아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두런두런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예전에 그 리모델링 이야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지. 근데 그걸 기억 못 하신다고요? 네. 자, 이렇게 서로 간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남시의 공무원이 나와서 오전에 증언을 했어요. 출장 한 세 번 갔다 왔더니 이제 이 대표가 너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내 이름은 알까? 그건 모르겠다. 이런 식의 진술은 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에 핵심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이제 공표죄인데 여기에서 의도죠. 선거에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이제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을 했는지 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 집중적으로 봤던 거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를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왜냐하면 그냥 의사소통 발언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네. 때문에 라는 그런 이미 기준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정말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 사실을 왜곡해서 예.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게 있었는지 여부가 네.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늘 성남시 공무원이 고인과 이제 같이 방을 썼대요. 그 출장을 갔을 때. 근데 뭐 골프나 낚시 장비 이런 거 챙기는 건 본 적이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제가 보기에 저 아까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유동규 본부장 등이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예. 그래서 이제 천억인지 천오백억인지 이천억인지 이런 말이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대면 보고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것도 이게 김문기 씨와 같이 예. 대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모를 수가 없잖아요. 대면 보고를 받다 보면 예. 이게 아마 정은의 핵심이고요. 네.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그 백현동이 안 놓잖아요. 예. 백현동이 더 심각하게 허위 사실인데 이 부분은 이게 거의 방어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최근에 그 백현동에서 김인섭 씨가 구속되면서 네. 그게 그 그때 그 정모 시행서 사장하고요. 예, 예. 녹음한 거 있잖아요. 이 녹취 파일이 다 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이게 이제까지 모든 걸 형님이, 김인섭 씨가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녹취록이 놓고 한 번에 이게 자기를 살려달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이제 그 편지도 나왔습니다. 예. 거기다 보면 이게 김인섭 씨가 다 한 게 놓거든요. 근데 그때 유동규 본부장은 내가 이게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예. 이런 게 놓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계속 이게 그 백현동 부분은 예, 예. 제대로 방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예. 이게 저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 부분보다 훨씬 더 입증하기가 쉬운. 왜 김문기 씨 몰랐다는 건 주관적 영역이죠. 그런데 예. 백현동이 국토부의 압박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아, 예. 훨씬 쉽다 봅니다. 자, 조부인 장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일단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 예. 부분에 대해서 네. 첫 번째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은 SBS에서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예. 저도 대선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이 기억이 나는데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주영진 앵커가 개인적으로 김문기 씨를 잘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 아냐고 했을 때 쉽게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윤정호 앵커께서도 저를 지금 뵌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윤정호 앵커께서 누군가가 윤정호 앵커를 개인적으로 잘 아냐? 물은다면 저는 선뜻 네 이렇게 대답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문제가 됐던 예, 예. 그 발언이 그렇게 해서 과정이 나왔다는 걸 네.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업무적으로 이제 엮여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대장동이라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라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김문기 처장을 실무도 맡았으니까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법원이 어떻게 될지는 좀 판단을 내려야 될 때가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은데 오늘 오전 대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못했습니다. 바로 원내대표 선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박광훈 의원이 선출이 됐어요. 1차에서 과반이 넘어서 바로 돼버렸는데 이분이 특히 비명계, 친 이낙연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조비 위원장 그러면 이재명 체제가 흔들린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분석을 하기도 예.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보면은 민주당에서 지도부를 구성이 될 때 예.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투탑 체제에서 네. 원내대표는 보통 당대표하고 계파가 약간 아니면 결이 약간 다른 분들이 되곤 했습니다. 네. 예컨대 추미애 대표 때는 민평년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됐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 때는 또 마찬가지로 민평년 이인영 원내대표가 선출되기도 네. 했었고요. 송영길 대표 때는 친문 윤호중 원내대표가 된다든지 해서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이 선출하는데 예. 의원들 입장에서는 투트랙으로 포트폴리오 투자한다고 볼 수도 예. 있죠. 채널을. 어떻게 보세요? 원내대표는요. 예. 의원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의원들 간의 개인적 친소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계보가 어떻고 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박광원 의원의 친화력. 거기다가 박광원 의원이 원내대표 재수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 이런 점이 저는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의 개인기가 뛰어났나 봅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